청주의 주요 교차로에 사고를 자동 인식하는 CCTV가 도입됩니다. 덕분에 경찰이 바로 출동하는 것은 물론 차량 흐름이 신호체계에 즉시 반영된다고 합니다. 보도에 조미애 기자입니다. 신호를 어기고 좌회전하던 차량이 직진 차량과 부딪힐 뻔합니다. 운전자들이 차에서 내려 도로 한가운데서 승강기를 벌이자 난감한 주변 차들. 같은 시각 충북지방경찰청 교통정보센터. CCTV에 현장 상황이 잡히자 다른 곳을 비치던 회전형 CCTV가 위치를 인식해 확대하고 알람음이 울립니다. 3미 3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네요. 주변에 사후적인 신고를 받고 CCTV로 현장을 살피던 방식에서 CCTV가 교통사고, 정체, 낙하물 사고 등을 먼저 인식해 알아서 출동하는 시스템으로 진화한 것입니다. 청주의 주요 교차로 24개소에 39대가 설치돼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새로 설치된 CCTV는 대상의 크기, 간격, 지체 시간 등을 토대로 돌발 상황을 실시간 감지해 움직입니다. 또 크기에 따라 그 대상이 사람인지, 자동차인지, 아니면 낙하물인지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야간이라든지 좀 흐린 경우에도 이것이 식별이 가능하고 이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 조치를 즉시 할 수 있는. 녹화 영상을 보고 일일이 차량을 세 교통 흐름을 판단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CCTV가 구간과 시간별 교통 흐름을 분석해줍니다. 각 방향별 교통량을 자동으로 정확하게 측정을 하기 때문에 그 산출된 데이터 값을 교통신호 시간 부여에 정확하게 반영을 할 수 있는. 소리를 듣는 CCTV가 활용된 적은 있지만 실시간 영상을 인식하는 CCTV가 교통체계에 활용된 건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